시작한 거가 봄에 많으시고 한가인데 이제 1km 나왔죠? 몇 개? 길이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입니다. 그래서 오 예쁘고 귀엽고 저렴한 것들 봐. 오늘 비비도 안 발랐습니다.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습니다. 모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냉장고가 머리를 모자를 안 써도 견딜 만큼 모자는 가버리지 달렸습니다. 자 이제 겨우 한 500m 정도 왔습니다. 아직도 약 1km? 500m. 한 더 보행을 해야 되네요. 이제 제품들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인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싸고 이쁘고 저렴한 메이드 인 코리아도 많지만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여기는 하이나가 요즘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인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보석성도 있고 노랗게도 있고 아동복, 생활용품, 성인용 여기 지하상가로 오면 뭐든지 식품 말고는 다 있어요. 자, 이제 아직도 보행 끝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거든. 그래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시청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